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베이징 3환로입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매일 출퇴근하던 길입니다. 베이징은 도시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환, 4환, 5환 이런 식으로 도시를 원형으로 아우르는 순환 도로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변두리입니다. 3환 안에 주요 다국적 기업 본사나 최상급 호텔, 관공서가 밀집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 사원 로변에는 중국 관용 CCTV 신사옥도 있습니다. CCTV에 근무하는 기자나 아나운서들은 일종의 권력자입니다. 중국에서 기자는 공산당의 마우스피스입니다. 따라서 언론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매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공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할때 대변인은 늘 메이티펑요 샤오하오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매체라는 표현은 전달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c c 비비를 따지지 않고 공산당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쓰는 게 그들의 본분입니다. 보통 잘 나가는 MC들은 거의가 고관대작들의 파트너로 후원을 받습니다. 여성 MC는 거의 100%로 중국 공산당의 후궁이라고들 합니다. 여성 가운데는 미국의 호화 별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애국을 부르짖는 동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남성 MC도 고관대작 부인들의 정부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권력과 마이크, 그리고 고관대작과의 부적절한 스캔들로 유명한 CCTV의 남성 MC 겸 기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이 정강이란 MC인데 남자 동칭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CCTV의 앵커 겸 기자 루이천강이 방송을 준비하던 중 공안에 체포돼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경제 채널을 담당했는데 루이천강을 비롯해 채널 담당 부국장, PD 등 모두 8명이 공안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 직전에 체포되는 바람에 여성 앵커 혼자 프로그램을 진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루이천강이 홍보 회사를 차려놓고 취재를 빙자해 금품을 받았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한 혐의가 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중화권 매체들은 루이천강이 중국 권력 핵심부에 상당한 끈을 대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진타오 시절 중년반 주임을 지냈던 링지화의 부인 구리핑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리핑은 당시 국제청년창업이란 단체 총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젊고 야심있는 루이청강을 총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이청강은 링지화의 조카가 경영하는 광고회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저우용강의 비서 윗강, 리펑의 딸 리샤오린, 리창춘의 딸 리통, 류인선의 아들 율러페이, 정칭홍의 아들 정회등 홍월 따위의 거물들과 교문을 나누며 함께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CCTV에 대한 상하이방의 영향은 강력합니다. 정칭홍의 동생 정칭주는 10여 년 넘게 CCTV의 예능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권력의 편에 줄을 선 매체 종사자와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패와 스캔들을 막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루이천강이 중공 고관대작 부인들의 공공정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서 모셨던 고관대작 부인은 링지화의 저 꿀리핑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나 됐습니다. 루이천강이 체포됐을 때 38살이었는데 그의 파트너들은 모두 20살에서 30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는 재판받을 당시 극도로 황음한 비디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체포되자 고관 대작 부인들은 공포에 질려 중앙 기울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구명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 천강은 원래부터 연생에 대한 환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애독서 가운데 하나가 채텔리 부인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1977년생인 루이 천강은 상당히 똑똑하긴 합니다. 대입 시험인 까오카오에서 허베이성 문과 장원을 차지했고 안우이성 전체 성적은 4위였습니다. 중국 외교 학원에 들어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국제 감각도 익혔습니다. CCTV에 들어가서는 외국의 주요 VIP들 인터뷰를 도맡았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오바마, 조지 부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호주의 케빈 로드 총리 등 유명 인사들을 두루 인터뷰했습니다. 루이 전강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생에 있어서 심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을 써준적이 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중공당국과도 비슷합니다. 루이 청강은 빌 클린턴은 내 친구, 박근혜 대통령은 누님, 케빈 로드 호주 총리는 형님이라고 떠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루이 청강은 한국에도 꽤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G20가 서울에서 열렸을때 오바마가 기자회견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질문할 줄 모릅니다. 질문 기회를 줘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에게는 폭력이나 다름없는 무례한 강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게 한국 기자입니다. 그것을 영어 실력으로 butt-dogging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새와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기자가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루이천강은 자기가 아시아 기자를 대표해서 질문하겠다고 나선 일은 유명합니다. 한국 매체들의 행태를 저널리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런던 특파원까지 한 사람이 MI6를 몰라 M16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사실 한국의 소위 언론계라는 것을 말하자면 무지하기가 이를 때 없습니다. 특히 한국 매체는 외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루이천강은 굉장히 튀는 것을 좋아합니다. 2007년에는 아주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금성 안에 스타벅스가 입점해 영업을 하는 게웬 말이냐. 국가의 수치라고 시청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문화 침략이라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스타벅스를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루이천강을 민족 영웅이라고 떠받들었습니다한 번은 2011년 당시 중국계 최초의 주중 미대사 게릴로크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대사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는 게 미국이 중국에 빚을 줘 공금을 아껴 갚기 위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게릴로크 대사는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 청강은 2014년 7월을 체포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6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판결문에는 그가 고관 대작의 공공정부였다는 사실은 누락됐습니다. 중국인들은 그가 술의 혐의와 국가기밀 누설로 죄값을 치렀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그가 원자바오 가족의 재산내역을 흘려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도 니다 머그샷을 찍고 수감생활을 하다 2020년 12월 11일 형기만료로 석방됐습니다. 미 대선과 다른 큰 뉴스들이 많아 가려졌지만 중화권에서는 그의 거취가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루이 청강은 석방된 뒤 곧바로 홍콩의 한 부동산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봉 400만 위엔의 고액을 받고 스카우트됐습니다. 고관 부인들과 간통했다는 부분들은 일단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그가 고관 대작 부인들에게 루이 마오 녹색 모자를 씌워주고 호련, 자취를 감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슬랭으로 루이마오, 녹색 모자는 간통을 의미합니다. 루이청강 이야기는 중국의 매체와 그 종사자들이 권력층과 어떻게 공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